군 당국은 한미일 3국 간 군사 정보 공유 MOU를 체결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실무 협의가 언제 진행될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이고, MOU를 체결한다면 한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정보 관련 부서 간 약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. 군 당국이 한미일 정보 공유 MOU 대상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한정하고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으로 검토하는 것은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